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예스TV 뉴스 첫 소식입니다. 경기 테크노파크와 경기 스마트 공장 공급기업 협의회가 스마트 공장 공급기술 표준화 포럼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포럼은 앞으로 지속적인 전문가 세미나와 기술 공유 포럼 등을 개최해 스마트 공장 공급에 대한 표준화 솔루션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경기도의 한 호텔에서 경기 스마트 공장 공급 기술 표준화 포럼 발족식이 열렸습니다. 포럼은 코로나19가 촉발한 언택트 시대에 기존 노동 집약적 제조업이 겪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 솔루션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기 위해 발족됐습니다. 최근 일자리가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WEF 세계 경제 포럼에 그래서 나온 그 일자리 관련 보고서에서 그 2025년도에 그 8,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9,7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AI, 데이터 그리고 콘텐츠 생산 이런 부분에서 생긴다고 하는데 이런 와중에 공급 기술 표준화라는 이런 그 제목으로 포럼을 하게 됐는데 이 포럼이 어떻게 보면 늦은 감도 있지만 어찌 보면 가장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포럼은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제조혁신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AI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공장 고도화와 스마트 제조 공급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빅데이터나 AI 이런 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솔루션이 표준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 스텝을 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스마트 공장 솔루션을 깔았는데 공급기업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유지보수하기가 어렵다는 부분들 그리고 서로 코옥을 했을 때 데이터를 주고받기 어렵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동일한 솔루션의 포맷을 깔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포럼은 지속적인 전문가 세미나와 기술 공유 포럼 등을 통해 경기 표준 솔루션 플랫폼 GSSP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경기 표준 솔루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그 GSSP는 개발 프레임워크를 표준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다양한 솔루션 기업들이 있지만 이 솔루션 기업들이 서로 다른 프레임워크 서로 다른 솔루션, 서로 다른 개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개발 프레임워크를 표준화하고 그 표준화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MES, ERP 등의 솔루션을 갖다 업종별로 그다음에 모듈화하고 그 모듈화되어 있는 업종별 솔루션을 가지고 그 프로젝트 방법론을 갖다가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 그다음에 개발 표준 등을 갖다가 그 하려고 하는 표준 플랫폼입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 솔루션의 표준화를 위해 경기 테크노파크와 경기 스마트 공장 공급기업 협의회는 스마트 공장 표준 구축 테스트베드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기술과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스마트 제조 2.0 전략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문가와 뭐 교수님들이시고 또 유관기관, 또 저희 경기 테크노파크와 같은 그런 유관기관들, 그다음에 생산기술연구원이라든지 그런 유관기관과 더불어서 이 표준화 작업을 같이 하고요. 그런 공급기업과 함께 그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향후 이제 뭐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회의를 여러 차례 수차례 해서 이 공급기업과 함께 이 가지고 있는 기술 혁신의 그 표준화 그다음에 그것이 국제적으로도 또 어느 정도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 기술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경기테크노파크에서도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지역은 국내 전체 제조 기반 업체의 25%가 집중돼 있고 포럼의 결과물들이 경기도 지역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예정인 만큼 향후 경기도 내에서 공정 개선과 자동화, 무인화의 진일보한 추진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 하이테크밸리의 융합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스마트 공장에 관한 이 포준화 모델은 아주 시급한 상황이고 이 스마트 공장 보급 자체가 확산되는 것 자체가 또
또 표준화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장의 기업들 입장에서는 맞춤형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표준화 모델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5년까지 AI와 5G 기술 기반의 스마트 공장 1000개 구축 등을 통해 더 고도화한 제조혁신 생태계를 만든다는 계획인 가운데 이번 포럼 발족이 향후 어떤 성과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